아일 유튜브 최근 2주간의 댓글을 3초 생각 후 답변하는 아일 23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스포 빈티지 홈 아이템팩에 달린 댓글인데요. 진짜 저런 곳에 산다면 여름이가 성숙해졌네요.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름이가 보이질 않네요. 하름이 제가 찾았어요. 세이브 파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잘 찾아보니까 있어서 하름이도 찾았습니다. 이 팩에 가구들이나 뭐 하여간 모든 것들이 되게 고급진데 살아보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한번 구경은 해보고 싶긴 하네요, 실제로. 감사합니다. 하이! 레플리카! 이 게임 꼭 보고 싶었는데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게임 너무 재미있어 보였는데 잘 보겠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게임. 그래도 많은 교훈을 얻게 해주는 게임인 것 같아요. 얍! 보타니큘라, 아이님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게임도 해주세요. 아이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 2는 이미 했고, 3도 했었죠. 네. 그리고 레플리카에서, 이거 완전히 머리 아파요. 맞아요. 아이님 4시간이나 플레이하셨다니 대단하네요. 역시 게이머도 끈기가 있어야. 정말 많이 많이 고민했고요. 결국 해내지 못했지만, 제 머리 안에서, 제 능력 안에서 해낼 수 있는 거는, 딱, 거기 딱 3편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 심즈포 시끌벅적 도시생활. 북어초밥은 축제에서 일식 파는 곳에 팔아요. 그리고 아기 낳을 때 혼자 보내기 누르면 같이 갈 사람 선택하고 애를 낳아가지고 바로 돌아와요. 플레이어만 안 따라갑니다. 전 귀찮아서 맨날 혼자 보내요. 새로운 정보. 감사합니다. 얍! 프린세스 베이커 3. 이번엔 품에. 우와, 아이님. 영상 올 때마다 신나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시면은 저는 정말 기쁘죠. 네. 심즈4 시끌벅적 도시생활 화질이 안 좋아요. 지금 저희 컴퓨터 능력 내에서 가장 무난하게 뽑아낼 수 있는 화질인지라, 네, 기계를 바꾸지 않는 한, 요렇게 흘러가게 될것 같아요. 확실히 PC로 보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근데 모바일, 뭐 휴대폰이나 패드, 아이패드, 이런 걸로 보시기에는 그냥 저냥인데, 잘 알겠습니다. 하이. 심시티, 재밌어요. 아이니 심시티, 재밌어요. 자주 해주세요. 약간 그런 컨셉이 있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하이. 러브 2회차 치계 가스씨 꺼져요. 단호하게. 맞아. 진짜 그냥 꺼지라고 해야 돼. 그리고 위에도 러브 2회차인데 최근 아이님이 러브 플레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딱 올려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어렸을 적첫 CD 게임이라 의미가 있는 게임이거든요. 유유. 역시나 아이님이 플레이 해주시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어릴 때 러브를 못 해봤어요. 근데 이런 게임인 줄 알았으면은 진짜 꼭 했을 거야. 정말 옛날 게임인데 게임이 진짜 잘 만들어졌어요. 요즘에도 이런 게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연애 시뮬레이션. 모바일 게임 쪽으로는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뭐, 스팀, 네, 스팀이나 뭐 이런 CD 게임은 요즘엔 거의 발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PC 게임,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 더 많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얍! 시끌벅적 도시생활, 아이님 예전부터 이 생각을 했는데 혹시 아일이라는 닉네임 뜻이 아윌인가요? 뜻은 없습니다. 그냥 AIL입니다. 허이! 시끌벅적 도시생활, 헤일리 19 이후에 이렇게 대가족은 오랜만이네요. 늘 대가족 싫다 싫다 해놓고 저는 자꾸 대가족을 만드네요. 이유는 2세가 궁금하니까. 네, 2세가 궁금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계속 아이를 낳고 대가족이 되고 그러네요. 이야, 스타듀밸리, 심즈 오리진 회원 가입하면 실제 시간으로 3시간 무료 체험할 수 있어요. 무료 체험으로 확장팩, 게임팩을 제외한 기본 게임 플레이가 모두 가능하답니다. 단, 오리진은 성인 회원만 가입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그때 또 답변을 잘못 드리긴 했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3시간 동안 체험하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앗,
아이님 편지 뭘로 해요? 저는 곰 믹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듀밸리 진짜 보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완전 재밌어요. 자주 좀 해주세요. 잘 보고 갑니다, 아이님. 스타듀밸리가 사실 조금 약간 이렇게 그 심태기처럼 스태기가 저는 왔다가 지나간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다시 하니까 약간 그렇긴 하더라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정말 일만 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어떻게든 잘 이겨내서 꾸준히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얍! 스타듀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아이님 아이템 못 버리시는 거 조금 답답한 적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퀘스트 같은 거 진행할 때나 필요할 때마다 쓰시는 거 보고 그런 마음 사라졌습니다. 아이듀밸리 다음 편이 빨리 보고 싶어요. 유유.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의 실제 어떤 그런 생활 습관과도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뭘 잘 못 버리는 게 아니지. 버리는 게 아닌데 파는 건데 뭐 파는 거나 버리는 거나 여튼 잘 버리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다 이렇게 필요 없는 건데도 버리지를 못하는 게 그대로 게임 플레이 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닌가. 도박은 무서운 것이다. 스타듀밸리. 저 때 보긴 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채팅을 치지는 못했어요. 도박부터 한 20분 정도 보다가 잤는데 그때부터 보겠습니다. 스타듀밸리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채팅을 많이 보게 돼서 게임에 약간 집중이 덜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스타듀밸리는 스트리밍하기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하이! 심즈포 시끌벅적 도시생활 알람 오자마자 바로 봤네요. 시아랑 아린이 되게 예쁘게 큰 것 같고 린다는 잘생겨서 놀랐어요. 맞아요, 저도요. 린이도 예쁘고요. 라인이랑 오베이타 2세가 궁금해요. 아린님 다음에 또 스펠런키 실시간 스트리밍 해주세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 플레이를 만약에 쭉 이어나가게 된다면 나중엔 라인이랑 오베이타 쪽 집으로 들어가서 그쪽 위주로 플레이를 이어나가면은 아마 2세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스펠런키 실시간 스트리밍은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거래. 저 게임은 근데 1시간? 1시간이 딱 적당해요. 1시간 빡 집중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제일 큰 문제가 이게 막 거의 될 것 같아.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막 아이템 모으고 막 다 갖췄는데 딱 죽고 스테이지 1-1부터 할 때 그때 약간이 아니라 많이 허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의욕도 안 생기고 그게 문제라서 하게 된다면 1시간 정도 하게 될 것 같네요. 얍.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귀족과 집사에서 집사와 아가씨가 사랑에 빠지는 그런 플레이 해주실 수 있나요? 다시 할 생각이 있긴 있어요. 집사와 도련님으로 다시 할 생각이 있고 아가씨와 집사는 영상이 있긴 있습니다. 되게 옛날 영상이긴 한데 혹시 보고 싶으시다면 그 영상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님 스타듀밸리 다시 1부터 5까지를 보고 가장 최근화를 들어왔더니 엄청나게 다르네요. 농장도 그렇지만 아이님이 크크크크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듯. 어떤 느낌으로 달라졌다는 걸까 궁금하네요. 한번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데 다른 콘텐츠 할 때도 구독자분들의 심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을 다 봤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도 어제도 엊그저께도 앞으로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2016년 동안 어떤 게임을 했는지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30일 뭐 29일 그 즈음에 올려진 영상도 있고요. 한번 볼게요. 모두 함께 놀아요. 열심히 하고 있었다. 테슬라 그라드. 이 게임 퍼즐 액션인데 컨트롤하기 조금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나긴 하네요. 프린세스 메이커.
저는 개인적으로 프린세스 메이커가 저랑은 조금 안 맞긴 해요. 제가 하기에 되게 재밌게 이렇게 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약간 그 바캉스 보는 맛으로 재밌게 했었다. 그리고 하스스톤이네요. 하스스톤은 요즘엔 거의 안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도 잘안 해요. 게임을 약간 역시 하다 보면 질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하스스톤을 좀 열심히 했고, 영화 보는 날 아이템 팩. 프로테우스 산책 게임인데 힐링은 아닙니다. 네, 힐링은 아니고요. 조금 몽환적이야.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런 게임이고요. 블레스 커스터마이징 했었네요. 플레이까지 했는데 뭐 그냥저냥 그랬다. 사실 잘 기억도 안 나요. 이거는 한번 다시 볼까 싶기도 하고. 이때는 하스스톤을 좀 열심히 했었네요. 재미있었어. 심즈4 모험가 리그 더롱다크. 이때 영화 레버넌트를 보고 왔는데 벌써 이게 1년이나 지났다니. 커스터마이징 한번더 했고,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많이 헤맸어. 헤맸고 후반에서 되게 무서운 부분이 있었지만 정말 좋은 게임이었다. 근데 누구한테, 가까운 친구한테 이거 야꼭 해봐라고 추천해 줄 만큼은 아니었던 이유가, 저는 엔딩을 보고 되게 약간 공허했고 허무했고, 그 감정이 좀딱 되게 좋았던 감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좋은 게임이었다.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심즈4 경찰, 모바일 게임, 해피 샌드위치 카페, 굶지마 최근에도 했었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프리즌 아키텍트 캠페인 했습니다. 이게 감옥에서 탈출하는 걸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해봤는데, 역시 보는 거랑 하는 거는 달라. 더 디드, 알만툴 게임이죠.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엔딩이 많고 짧은 게임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맞나요? 많은데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시티도 가끔씩 생각나. 한 반년에 한번 정도?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서 해보면은 정말 뭐지? 되게 깊이 빠져들어요. 한 3, 4시간은 그냥 몰두해서 하게 되는 게임. 재미있게 했었고, 하스스톤, 심시티, 쉘터. 이것도 괜찮았지. 스타듀밸리. 이 게임이 출시됐을 때부터, 한글 패치가 나왔을 때부터라고 해야 될까? 한글 패치 유저 한글화가 생긴 후로 되게 각광을 더 받았어요. 이 게임이. 그래서 되게 유명하구나, 많이들 하시네 하면서. 그 댓글로 이 게임을 추천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뭐 그냥 한번 해볼까?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일단 구매를 해서 해봤는데 정말 많이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세이브 파일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업로드 되는 영상이 한 6월 달에 찍은 거야. 그만큼 한번 들어갔다 하면은 기본 한 두세 시간까지 했고, 솔직히 한 4시간쯤 하면은 그냥 녹화가 아니면은 더할 수는 있어요. 더할 수는 있는데, 더 해봐야 이게 약간 말도 좀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일부러 자제해서 아 이제 꺼야지 하고 저를 막 자제시키면서 했을 정도로 초반에 정말 깊게 빠져들었던 게임입니다. 굿! 최근에 또 다시 스타듀밸리를 시작하기 시작했죠? 경찰했고, 모바일 게임 일진에게 찍혔을 때 스타듀밸리 스타듀밸리 겁나 많이 했네요. 빠져들었어. 보면은 제가 확실히 심즈가 조회수가 높고 타 게임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근데 스타듀밸리는 그 중간 수치? 중간보다 조금 더 높은? 생각보다 많이 봐주셔서, 오, 뭐라 그래야 되지? 게임 할 맛이 났다고 해야 되나? 원래 게임이 재밌는 것도 있지만, 거의 스타듀밸리와 심즈를 중심으로 흘러가다가 해서는 안될 게임인 페즈를 했다. 페즈는 정말 편집으로 많이 날아간 시간이 훨씬 많아요, 훨씬.
그래도 역시 퍼즐 게임은 깨는 맛. 재밌었어. 네, 심즈, 스타듀밸리, 페즈, 메이플 스토리, 궁수, 사수. 이걸 제가 며칠 전에 켜서 잠깐 했다가, 네, 업로드는 안 되었지만. 이거 제가 4차 찍기 직전까지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한 게 조회수가 꽤 높네요. 꽤 높잖아. 거의 기억도 아마 못하실 분들이 많은데, 네. 요거 제가 4차 직전까지 키워서 4차 찍는 거부터 해서 조금 이렇게 마무리 지어질 수 있게끔 하는 걸로 6개월 만에 스펠런키도 최근 다시 시작을 했죠. 이때 이후, 6개월 전 이후로 업로드가 안 되고 있는데 메이플 다시 하겠습니다. 키즈룸 아이템팩 거의 뭐 쿠킹 마마 이런 짧은 게임, 긴 게임, 스타듀밸리나 심즈 쭉 하면서 간간이 퍼즐 게임 드디어 큐브 32개짜리 엔딩 보고 언더테일로 넘어갔네요. 언더테일도 2회차를 해야 돼요. 할 게임이 되게 많네요. 해야 될게 많구나. 그리고 시작한 여름 식당. 제가 심즈 한거 중에 제일 좀 좋아하는 게 일단 아가씨와 집사 제일 좋아하고 여름 식당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심의 이미지 그런 거를 만들 때 제일 좀 뭔가 완성된 듯한 가장 견고하게 만든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마당 꾸미기 아이템팩, 스타듀밸리 가을의 시작, 디스 워 오브 마인 1.5회차. 2회차를 하기 전에 살짝 연습하는 느낌이 1.5회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암울한 게임. 네, 2회차도 했었고. 아일리삼 이때부터 시작한 건가? 아일리삼. 스펠런키 재도전. 노말엔딩 다시 보자 하면서, 오리. 오리는 진짜 박수를 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정말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이거 감독판이라고 해야 되나? 여튼 더 추가된 버전이 이거 오리 게임을 갖고 있는 분은 세일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한번 해볼까 하기도 하지만 좀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오리 셀리의 법칙. 이 게임이 제가 거의 아마 나오자마자 했을 거예요. 나오자마자 했는데 우연히 좋은 게임을 잘 만난 것 같아. 이런 탑 게임이 조회수가 높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시기적으로나 게임이 저랑 좀잘 맞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남는 좋은 게임이다. 레인즈, 네, 이것도, 네, 잘 했네요. 재밌게 했습니다. 이게 선택지를 거의 완벽하게 외워야만 끝까지 갈수 있는 거라서 끝까지 못 갔네요. 스펠런키 노멀엔딩 다시 보자. 오리. 아, 근데 오리는 엔딩 보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왜냐면 너무 못해갖고 편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네. 셰프 주디, 분식왕, 비비리, 클래식 게임, 고향 만두. 클래식 게임은 가끔 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도 보시기도 좋고 금방 끝나니까. 굶지마 거인의 군림, 여름 식당, 스타듀밸리, 그 다음에 심즈 쉼표, 아일리삼, 스타듀밸리, 오리, 마피아 2가 들어갔네. 마피아 2를 시작하게 됩니다. 되게 좀 이렇게 잔인하고 그래요. 잘 만들어진 게임이야. 되게 옛날 게임인데도 옷도 사 입을 수 있고 오픈월드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테스트. 이날 테스트를 한 이유가 이날 심즈 실시간을 위해서였는데 컴퓨터 사양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약간 버벅거린 것도 있었고, 제가 채팅창을 너무 열심히 봐서 게임 진행이 잘 되지 않았다. 굶지마, 스타듀밸리. 스타듀밸리는 그래도 계속 올라왔네. 심즈처럼. 옥토데드. 이 게임 제가 한세 번,
세 번을 엎어졌던 게임이에요. 이게 컨트롤이 되게 좀 화나, 생각보다. 좀 많이 열받는 게임이라서 보는 거랑 하는 거랑 역시 다르다. 그 다음에 테일즈 런너. 짧게 했지만 재밌게 했었다. 보타니큘라. 아, 나는 왜 이 게임 딱 보면은 아, 이 게임 어려웠지. 이거 어려웠어. 이 생각밖에 안 들까? 귀여웠어. 되게 귀여운데 좀 더 열린 생각? 관찰력, 난 무조건 관찰만 하면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것보다도 관찰을 하되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 게임을 하면서 그거를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빈티지 홈 아이템 팩 레플리카. 이것도 참 이게 어려운 게임이었어. 제 스스로 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 뭐였지? 블루투스 비번이었나? 뭐 하여간 그거를 못 풀어가지고 어려웠지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프린세스 메이커 1, 2 하고 3를 해봤는데 3를 가장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왜 이렇게 삐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아이다웠고 초반에 조금 힘들었지만 우리 잘 성장한 딸 렌지 이름 겨우 기억해 냈다. 렌지야 고맙다. 그리고 굶지마도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고 스펠런키 지옥 엔딩 도전? 도전만 해볼게요 일단은. 네, 요즘에 꾸준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어렵더라.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뭘 올릴까 생각을 하다가 러브투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이 그 새학기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까지 뭐 누굴 사귀냐 마느냐 이런 건데 제가 공략 대상이 아닌 분과 아이고 이거 이야기해도 되나? 어쨌든 공략 대상이 아니었던 분과 연결이 되긴 됐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했었다. 심즈 스펠런키 여기서 끝이네요.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제 유튜브 채널 영상들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17년에 좋은 일이 가득하면 좋겠지만 사실 저는 그것보다도 더 바라는 거는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별일 없이 무난하게 잘 흘러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2017년에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마무리 이상한데 다시 하자. 2016년에도 감사했고 2017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